여러분 안녕하세요. 세계 유수의 그 내노라하는 억만장자 또 백만장자가 아닌 우리들과 같은 이런 평범한 소시민이나 또 서민들이 그들이 인생 대박을 만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그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때 우리는 그들로부터 더 깊은 동질감도 느낄 수 있게 되고요. 그들의 그런 상황이 또 우리 상황으로 피부에 더 와닿습니다. 무언가 그돈될 일이 없을까 궁리를 하다가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 인생 대박의 첫 단추가 되어준 그 사실을 그들은 반년 후또 1년 후에 계좌에 찍힌 그 입금된 돈을 확인하는 순간 또 느끼게 되겠죠. 돈이 그 에너지의 그 흐름이라는 것은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나 혹은 그 나가는 운세로 전개되고 있나를 살피는 것이죠. 어느 여성이 집에 있는 그 그릇 하나를 고릅니다.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 그 매일 그 동전을 하나씩 올려놓습니다. 그녀가 원했던 것은 돈의 흐름이 계속해서 쌓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것만 그 유지시켜 주려고 노력을 했죠. 그리고 그녀는 1년 후에 자신처럼 끔찍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봉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 성공 스토리를 말해주는 대박친 사업가의 주유가 되어 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제 그 여러분이 대박칠 차례입니다. 오늘 밤부터 그녀의 그 성공에 기여한 이 방법대로 여러분들께서도 동전 하나부터 매일 그 모아보시기 바랍니다. 매일 한 개씩 모으더라도 그것이 중단되지 않고 또 반복된 그 요청으로 쌓이게 된다면 그때 그 대박 금전운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고개를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. 수많은 사례에서 그런 결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그 대박 금전운을 여는 그 작은 시작, 우리가 그 동전 하나부터 모아볼 때 그것도 아주 멋진 그 풍수 방법이 된다는 것, 금전운이 터지는 그 풍수 방법의 하나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생활 풍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금전운을 크게 그 대박으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